웰컴구 동막계. 농삼실라빗. 청개구 비벼밥. 자, 철기는 철새 중독. 내가 이거 만들고 앞으로 계속 이런 걸 만들어서 내가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거야. 자, 네. 다음 이제 청동기 씨. 청개구 비벼밥. 청동기에서 꼭 알아둘 게 뭐냐면 아까 신석기 때 네. 농사는 시작했는데 뭔 안 했다고? 그 벼 농사 안 했다고 그랬지 벼. 네. 이때부터 시작한 당연히 게 하겠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청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벼 농사가 시작됐다. 여기에 혹시 노트해도 돼요? 지금? 제가 네. 벌써? 역시 공부 잘하는 거야. 바로 찌기라는 거야. 여기다 써놨어 사실 벼 농사. 잘 보면 다 써놨어 내가. 나 되게 친절한 사람이야. 카인플러스. 감사합니다. 아무튼 청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신석기 때 없었던 벼농사가 네. 시작됐다. 네. 그다음 벼농사가 시작됐어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 농사를 많이 줘. 네. 그 사람 쌀이 남겠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죠. 팔기도 하고 남을 또 주기도 하고. 네. 그럼 그 사람을 주변에서 좋아하겠지.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올라가지. 네. 그런 걸 뭐라 그래? 그 계급. 계급이 출연해. 그거 되게 중요해. 계급 출연. 구석기, 신석기 땐 계급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아, 없어요. 없어. 청동기 시대에 비로소 계급이 출연했다. 그 이유 중에 벼농사가 발달해서 쌀을 많이 번 사람이 부자가 되고 네. 그 스테이터스가 올라간다. 지위가 올라간다. 반대로 그럼 그 전은 계급이 없는 사회. 그걸 뭐라 그래? 그 무계급 사회? 무계급 사회? 평등 사회. 아, 평등 사회. 모두가 똑같다. 평등 사회. 그거 다 써놨어. 내가. 아. 걱정하지 마. 네. 계급이 출연했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네. 계급 출연의 증거로 또 중요한 게 뭐야? 고인돌이요. 그렇지. 고인돌이 왜 그게 증거지? 계급 출연의 증거인 이유가 뭐야? 그 높은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렇지. 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게 네. 한 사람의 무덤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의 무덤이다. 그래서 고인돌은 계급 출연의 증거다. 자, 다음 청동기 동 브론즈. 네. 브론즈.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돌이었잖아. 스톤이었잖아. 그렇죠. 이제 브론즈가 등장했지. 네. 그 대표적인 이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비파형 동검이야. 비파는 뭐야? 비파. 비파는요? 비파. 비파. 저게 비파야. 코리안 트레디셔널 악기가 영어로 뭐야? 그 인스트루먼트. 인스트루먼트. 코리안 트레디셔널 인스트루먼트. 인스트루먼트. 이거 똑같이 생겼지? 아, 네.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비파 쉐입의 브론즈 스워드. 드디어 브론즈로 된, 동으로 된 무기가 등장했다. 청동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칼은 동으로 된 게 나왔는데, 브론즈로 된 게 나왔는데, 스워드는 네. 농사 도구는 네. 아직도 돌이 있어요. 돌. 아, 돌로 된 게 청동기지만 청동기라고 돌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 근데 돌인데 네. 상당히 좀 세련된 돌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될 반달 돌칼. 특징이 뭐야? 반달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어떻게 돼 있어? 그 뚫려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그 뚫려 있는 데다가는 실을 넣어요. 실을.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칼을 잡고 네. 실로 이렇게 묶어 있어 손을. 아. 이걸로 뭘 했다? 그 잘하는 무슨 농사 시작됐어? 뼈 농사요. 벼를 베는 거야. 벼라는 건 반드시 이삭을 베야 되거든. 아~ 청동기 시대에 벼 농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발달 독할이 나와. 자, 이걸 이제 외워볼게. 네. 자, 청계천을 꼭 기억하고 네. 청계천으로 가서 밥 중에 우리나라 전주에서 유명한 밥 뭐예요? 비빔밥. 청계천 가서 비빔밥 먹자. 아, 그래요? 이걸 기억해야 돼. 아, 그래요? 청동기는? 네. 청계천 가서, 가다. 네. 영어로 뭐예요?
go? go. 청개고 비빔밥. 청개고 비빔밥. 아! 자, 청개고 비빔밥에서 조금 말을 바꿀게요. 네. 청개고 비벼밥. 자, 자, 청 뭐야? 청, 청동기. 청동기는 개. 계급. 계급 출연. 고. 고인돌. 고인돌. 비. 비파도검.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벼. 벼동사. 반. 반달도갈. 오케이. 쉽진 않아.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보단 이렇게 암기 방식이 있으면 좋다. 맞아요. 내가 이거 만든 거죠. 청개고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역대급이지. 네. 앞으로 계속 이런 걸 만들어서 내가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청개고 비벼밥. 청개고 비벼밥. 청개고 비벼밥. 철새 중독. 자, 마지막 이제 철기. 철기니까 철로 만든 농기구. 네. 그걸 뭐라 그러는 쟁기나 쇠스람. 쟁기나 쇠가 뭐야, 쇠? 쇠가 그 쇠가 철이야. 아, 쇠가 철이네. 어, 똑같은 말이야. 철로 만든 아이언으로 만든 농기구가 등장했다. 이건 뭐 기본 아, 당연히 철기니까. 네. 그다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 고인돌이었다면. 네. 철기 시대도 무덤을 하나 알아둬. 바로 독 무덤. 이 항아리야, 항아리. 진짜요? 아,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그래서 관을 만든 관. 이게 이제 특별한 철기 시대의 무덤 형식. 이거 알아둬야 돼. 동무덤. 네. 와. 그 다음에, 청동기 때는 무슨 동검? 청개고 비. 비파형. 비벼반 비. 비파형 동검. 그런데 세월이 흘렀으니까 좀 더 세련되지? 그리고 얇아졌다? 네. 자, 얇은 먼지, 뭔, 무슨 먼지? 미세먼지, 세. 세형 동검. 세형 동검. 어, 아주 가는 형태의 동검. 바로 여기 사진 있지? 길타랗게. 철기시대라고 그래서 네. 브론즈로 만든 스워드가 사라져야 되나? 아니요. 아니지. 그래서 철기지만 브론즈 스워드가 있다. 대신 아주. 야, 날카롭게. 어. thin, 아주 thin한 네. 세형 동검. 세형 되게 중요해. 이때부터 우리 이 지역에 그 옛날에 중국하고 교류를 했어요. 무역도 하고 막 서로 네. 오고 가고 네. 그 증거가 있어. 바로 그게 뭐냐면 오수전, 명도전, 발양전. 이게 뭐냐면 돈이야, 돈. 아, 그래요? money. 중국의 화폐가 우리 철기시대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철기시대부터 중국과의 조류가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철기를 끝낼게. 자, 철기는 철새 중독. 아, 네. 자, 철. 철. 뭐야? 당연히 철기지, 철기 시대. 네. 새? 새, 새형 동거. 그렇지. 중? 중, 중. 어디랑 교류했어? 그 중국. 중국과의 교류? 네. 독? 독, 독. 독, 독무덤. 철기는? 철새 중독! 철새 중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네. 자, 그래서. 어, 시험을 보세요. 어, 방금, 아, 시험? 저 할 수 있어요. 테스트 해주세요. 어, 그래? 네. 좋았어. 그럼 그거 보지 말고. 네. 그, 아, 네. 한 번만 내가 그 암기 코드 알려준 것만 다시 한번 살펴봐. 네. 웰컴 구동맞게. 농삼실라빗. 청개고 비벼밥. 철새 중독. 웰컴 구동맞게 농삼실라빗 청개고 비벼밥 철새 중독. 아,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나도 어제 정말 아, 정말 도구 고생했네. 도구 고생. 자, 그럼 문제 한번 두 개 문제만 낼게. 네. 좀 어렵게 된다. 어, 네. 다음 중. 네.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아닌 것은. 네.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반달 돌칼이 발견된다. 네. 계급이 출현하였다. 세형 동검을 사용하였다. 네. 청개고 비벼반. 세형 동검인 것 같아요. 왜? 그 철기 시대 맞죠? 대박. 어. 자, 하나 더. 네. 다음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는. 네. 수수 농사를 짓고 움집에서 살며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였다.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을 만들어 살았다. 신석기 시대요. 왜? 그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농삼 신라빛 신라빛빛 비상금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는 안 될 텐데 이걸 계속 연습하면 네. 그 사실 남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이게 약간 놀림 당할 거야. 하지만 나만의 농삼 신라빛 웰컴 구 동막골 동막계 철새 중독되다 청개고 비벼반 나중에 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야. 네. 뭐 영어를 막 넣어서 외울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정도만 알면 1번 문제는 아마 만약 이 선생시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합격을 마칠 수 있어. 네. 밀라스 slang of the day. Let's go. 세련된 영어를 하고 싶다. 나는 영어 엄청 잘해. 이렇게 뜻 내고 싶다면 이렇게 해도 돼. 어떤 뭐 이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ing를 붙여야 되는 거고. 근데 I go, I do 이렇게 돼요. 그냥 현재형으로. 네, 현재형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What are you doing now? I eat. Yeah. 이거 맞아요, 맞아요. 딱 이렇게 써요. 너무 편한데? 공식적인 문서 쓰면 좀 이상하고 하지만 친구들 중에 있을 때. 네, 편안하게 있을 때는 I do. 네, I do. 그럼 굳이 그럴 때 뭐 문법 따지지 말고 그냥 네, 네. 그냥 원형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네. 확실해? 네, 확실해요. 하와이에서만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하와이로 이사 갈 계획이 있다. 야, 실컷 얘기하고 지금 와서 뭘 아, 딴 데도 그렇겠지 뭐. 너무 ing 붙이려 노력하지 마라. 네. 그러면 미래도 그냥 현재로 얘기해도 돼요? 네네네. 근데 미래형 그것도 쓰면 그거는 확실히 하와이예요. 아, 하와이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뭐 시제고 나발이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